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연수튼 작가님을 한번 뵈러 왔는데요. 네, 완전 떨려요. 그렇죠? 만화로만 보던 그 작가분을 그렇죠. 실제로 만나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유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인천일보에서 시사만평을 그리고 있고요. 커피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인천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연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는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을 홍보하는 만화를 좀 그려줬으면 해서 제가 오래 살고 있고 네네. 또 연숙에 대한 애착이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 했죠. 연숙구 홍보팀에서 구청 홍보팀에서 계속 저한테 자료를 줘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각 그 자료마다의 어떤 밸류가 있잖아요. 밸류를 분석해서 만평으로 그리기 적당한 것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또 여러 다른 자료도 취합하죠. 그래서 그리고 있죠. 모든 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디어고 대충이 없어요. 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요. 지금 4컷 그리거든요. 한 주에 4컷을 그리는데 한 이틀 꼬박 잡아야 돼요. 왜냐면 구상하고 그 기사 분석하고 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연수구다 보니까 그 연수구에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물품 같은 걸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꼼꼼히 캐릭터처럼 그려가지고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거의 매일 그 인천일보에 그리고 있고요. 또 커피 전문 잡지나 또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커피로 그리는 세상이라는 커피 그림을 연재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카페 전문 잡지죠. 그리고 인천에 아이비라는 인천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인천 사람들, 인천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것이 한 30매 정도 꽤 길죠. 그 기사를 지금 130매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연속 시민들과 구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 구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서울에서만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을 서울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데 너무 그동안 내가 인천을 잘 몰랐다는 것, 특히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툰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획은 이제 3개월간 연수톤을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연수구에서 벌어진 일, 사실 연수구에 살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연수톤을 하게 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연수구 지역에 대한 주민으로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모양으로 아마 연수구와 다양한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완전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연수리포터 이만 끝내겠습니다.